오늘은 저 혼자네요. 뒤에 다른 분들 계시죠? 우와. 엄청난 전문가긴 해. 아닙니다. 또 우리 자율이. 아니야? 나가주세요. 나가. 내가 오늘은 특별한 컨텐츠를 가져왔어요. 10분께 인비테이션 티켓 10장을 걸고 하는 거예요. 오. 지휘자분이 특별한 분을 놓치실 때마다 티켓을 하나씩 나가요. 민심이 걸려 있네요. 오늘이 처음일 거예요. 평소에도 지휘자님이 틀리는 걸 잘 찾아내시는 거예요? 무조건 찾아내요. 기대해요 제가. 이걸 앞서서 바로 한 마디씩. 일단 초강으로 지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죄스럽고 최대한 잘 맞춰봅시다. 파이팅. 와.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? 진짜 초견이에요. 한 번은 음정, 두 번째도 음정. 못 찾아내신 거 있나요 혹시? 나 저기 있어요. 아니 정말 쉽지 않나요? 이미지 회복을 위해 나오셨는데 또 아 그런 거예요? 이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 승부는 나죠. 초견인데 이거를 했다니까요. 혹시 그러면 다른 분들 이제 아티큘레이션을 아티큘레이션 얘기를 한다고? 잠깐만. 그리고 레터 B에서 4분을 이거 되게 짧게 해가지고 뜨끔했는데 못 잡더라고요. 다시 한번 해볼게. 오케이 오케이 다시. 그럼 마지막 라운드. 네.
그렇지. 이번에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죠? 제가 이긴 것 같아요. 일부러 그렇게 한 거. 마지막 마디 셀마타 노트가 전남부의 끝에서 다섯 번째 전 벌써 늘어지려고 했어요. 네 번째 마디부터 살살 늘어져야 되는데. 그 악보에 있는 건가요? 네, 그럼요. 저 악보에 있는 것만 얘기해요. 다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이제 실력 너무 잘하셔가지고. 실력파다 그 말씀이신 거죠? 제가 실력파라고요? 단원분들이 이제 공격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. 지적을 하셨으면은 몇 마디에 무슨 악기에 어떤 노트인지를. 아, 오늘 운동하셨어요? 손 빠르게 하고 좀 봐주셔야 돼. 나도 초견이야. 무슨 여덟 번 치잖아. 무슨 여덟 번이야? 나도 여덟 번이야. 저희가 사실 결과가 나왔었는데요. 마이너스 한 20번이 넘으셔가지고. 누구 기준이 더 높아요? 지금은 사실 지휘자님이 더 많이 높아요. 티켓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사실 다 뻥이고 10명을 한정해서 저희가 티켓을 드릴 계획입니다. 그렇게 하면 왜 했어요? 그러니까 저희 연습시켜드렸습니다. 아니 초경으로 지휘를 시켜놓고 지금 양자연님 이미지가 너무 깎아가지고 여기 기 살려드리려고 준비한 컨텐츠. 그럼 단원분들 소감도 한번. 진짜 눈깔이 빠지는 줄 알았고요. 그리고 당첨되신 10분 축하드립니다. 저는 지휘자님 저런 분이신 줄 몰랐는데 저렇게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었거든요.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선배를 놀려먹고 되게 야비하고 얌생이 같고 신나셔가지고 정치시키는 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. 원래 저희는 되게 화목해요. 당황스러운 컨텐츠였지만 너무 잘 협조해주시고 12월 1일에는 굉장히 좋은 음악 들으실 수 있었고 준비해서 롯데 콘서트홀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